단전하우스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? 사랑하는 딸을 위해 리모델링을 결심한 만큼 특별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유닉 씨. 하지만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었다는데요. 평범하기만 했던 이 방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? 오, 야, 와, 특이하다. 아이고, 야. 넓다. 진짜 넓습니다. 네, 저희 이제 거실 크기만 하네요. 네. 어, 여기는 또 노출 콘크리트지만 흰색 칠했어. 네, 딸이기 때문에. 딸이 원했어요. 색을 칠해달라 그래서 네. 여기는 칠해주셨어요. 아까 아이가 이제 중학생 중삼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런 2층 침대 같은 느낌은 사실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시체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. 시체 공간도 좀 살리고 싶었어요. 네, 그 친구들 많이 놀러 오거든요. 근데 걸쳐서 놀고 막, 막 그러잖아요. 걸쳐서 놀고 막 그러는 여자애들은. 그래서 놀러 오면은 뭐 이 공간에도 있지만 같이 뭐 이게 앉아서 논다든지 훨씬 더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산 게 아니라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봐서. 네, 뭐 다 만든 거예요. 파이프. 다 통째로 다 만든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다 이렇게 통일되게. 그렇죠. 예. 통일 안 된 게 하나 있긴 한데. 뭐예요? 아, 그래? 이거. 아, 이거 제가 만든 거 10년 전에. 아, 진짜요? 딸을 네, 위해서? 딸을 위해서. 여기 써 있어요, 연도랑. 네. 이거 말하는 거죠? 네. 사랑하는 인사에게. 네. 2005년 1월 16일. 진짜 10년 전에 만드셨죠? 네. 네. 아니, 이게 장이라고 그랬는데. 네, 맞아요. 앞에 가서 좀 제대로 좀 볼게요. 네. 예. 아, 이거 또, 굉장히 또 예쁘장하게 또. 이 화장대도 조금 보니까. 만드신 것 같은 느낌 나는데 네, 네. 전체 다 만든 거죠. 화장대도 아, 네. 역시 같은 여기 그쵸. 딱 맞게 맞춰. 사이즈가 딱 컴팩트하게 네. 만든 거고요. 아, 요 장이 요렇게 또 이렇게 네, 오, 열어보세요. 이렇게 열리해서 아, 예쁘장하게 그러니까 이렇게. 이쪽은 네네네. 이렇게 옷장에 들어가게 이렇게 미닫이로 네. 만들어서 하고 네네네. 또 이쪽은 저쪽은 또 서랍 해가지고 네. 이쪽은 열 수가 없으니까. 아. 옷장을 이용한 가벽으로 한층 아늑해진 침실. 공간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졌던 방. 이제 딸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변했네요.